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필라델피아는 클리퍼스와의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든은 결국 다음 시즌도 필라델피아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장기 계약을 원하는 상황이며 만족스럽지 못한 대우로 인해 데릴 모리에게 실망한 상태네요. 그리고 이번 트레이닝 캠프에도 참가하지 않을 계획이며 필라델피아에서 더 이상 뛸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구단은 하든과 함께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느 피를 띄운 상황에 가능할지 의문이군요. 미국전에 부상 여파로 결장한 루카 돈치치가 왼쪽 다리에 슬리브를 착용한 상태로 경기를 관전했다고 합니다. 앤퍼니 사이먼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데미안 릴라드를 지지해줄 것이라 언급했네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만약 칼 앤서니 타운스가 건강하다면 다음 시즌 미네소타는 걱정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드웨인 웨이드는 지미 버틀러가 미래의 명예의 전당 선수로 언급했으며 자신은 폴 피어스보다 더 잘하기 위해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었지만 조던이 은퇴한 이후엔 앨런 아이버슨이 자기 세대의 영웅이었다고 덧붙였네요. 펠 라일리는 2003년 신인 드래프트 때 5순위로 웨이드를 지명한 것은 매우 운이 좋았다고 말했으며 만약 토론토가 4순위로 웨이드를 선택했다면 크리스 보쉬를 지명했을 거라 언급했습니다. 파우 가솔이 역대 탑10 선수들을 선정했는데요. 스테픈 커리, 르브론 제임스, 덕 노비츠키, 케빈 가넷, 팀 던컨, 코비 브라이언트, 마이클 조던, 레리 버드, 매직 존슨, 빌 러셀, 카림 압둘 자바를 선택했습니다. 샤키로닐은 다음 시즌 골스가 우승할 것이라 예상했네요. 호주 대표팀 감독 브라이언 그루지아는 벤 시몬스를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표팀의 중요한 존재인 것은 알지만 구걸하진 않을 거라도 붙였네요. 스펜서 딘위디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연장 계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알페렌 센군의 목표는 올스타가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로버트 코빙턴은 시즌이 끝난 후 아직까지 타이론 루 감독과 얘기한 적이 없으며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리투아니아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프랭크 닐리키나가 이번 피바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PJ 도지어가 1년 계약에 세르비아 리그 팀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구단이 DJ 스튜어드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네요. 필라델피아 구단이 자본테 스마트와 이그지비 10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